지난 시즌 남자 프로배구는 OK저축은행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정규리그에서는 18연승의 위업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이 단연 주인공이었는데요. 스승과 제자로 만나 명가 재건을 이뤄낸 최태웅 감독과 주장 문성민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6번입니다. 정확히 10년 전 대표팀 룸메이트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2010년 함께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으며 팀 동료가 됐습니다. 남자 배구 정상의 자리를 노렸지만 한 사람은 림프암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 부상으로 신음했습니다. 대단하고 진짜 하고 그만큼 배구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구나. 좀 안쓰럽죠.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. 최태웅 감독이 현역 은퇴 직후 파격적으로 사령탑에 선임되면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 됐습니다. 스승은 스피드배구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주장은 묵묵히 선수단을 이끌었습니다. 분위기부터 확 바뀐 현대캐피탈은 18연승이라는 정규리그 최다 연승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100점 가까이 주고 싶고요. 그래도 정규리그 때 굉장히 즐거운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. 또 할 일이 생겼잖아요. 또 오늘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또 발전될 수 있다는 거. 10살 차이인 두 사람의 인연은 올해로 10년을 채웠습니다.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믿음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이제 정상을 향해 다시 달립니다.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건데 그거 표현 안 하고 잘 이끌어진 거에 대해서 성민이가 정말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. 들을 많이 배워서 제 스스로 많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. YTN 허재원입니다.